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안양대학교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와 창의 융합 교육이 만나 완성되는 안양대학교의 아름다운 리더. 미래를 이끄는 빛이 됩니다. 안양대학교는 사랑과 섬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이루는 한 구석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의 인재상 핵심은 아름다운 리더의 R형 인재입니다. R형 인재는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갖춘 실천 인재, 인성과 공감 능력을 갖춘 인성 인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창의 인재를 말합니다. 안양대학교의 인재는 리더십, 융합실무, 문제 해결, 의사소통, 글로벌, 인성 영성 여섯 가지의 핵심 역량 교육을 통해 양성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먼저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꿈이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내 삶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안양대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분석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 저희 학교에는 글로벌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어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덕분에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인재는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실용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융합적 사고를 발전시켜주는 다양한 강의들이 저의 능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연애 코칭 프로그램도 있어서 신기했고 심리 상담이나 진로 상담 프로그램도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 개개인에게 조금 더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미래에 대비한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안양대학교는 학생 성장과 지역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 대학 특성화, 산학협력 혁신 세 분야에서 대학 혁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의 융합 교육을 위해 비경계 교육 혁신 플랫폼 라이프 디자인 콜리지를 설립하고 4차 산업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기주도적이고 실천적인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선 가르침을 추구하는 안양대학교는 4개 대학, 26개 학과 및 전공을 갖추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은 기독교 교양과 세계관을 갖춘 리더 양성으로 교회와 국가,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도록 합니다. 인문예술대학은 인문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과 세계에 관한 보편적 진리를 터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은 급변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기술 설명 예측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도록 교육합니다. 스마트 창의 융합대학은 창의력, 실제적 응용 능력과 더불어 공학, 이학, 과학적 기초 학문을 바탕으로 기술 지향적 스마트 인재를 양성해 시대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안양대학교의 대학원은 고도화된 산업기술 시대에 발맞출 수 있는 보다 세분화된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경영행정대학원, 글로벌대학원 등 다섯 개의 대학원을 운영해 지역과 세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생산적 지식을 발굴 창조하고 미래의 지식기반 사회를 밝히는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 안양대학교. 올해 개교 71주년을 맞은 안양대학교는 민들레 홀씨가 큰 숲을 이루듯 유구한 역사를 토대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심 명문대학 안양대학교는 교육부가 선정한 에이스 플러스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서 자율개선대학 선정, 인문한국플러스 사업선정, 고교교육기여대학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제2의 건학에 혁신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창조 교육의 주요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